물리학에서 임계점이란 어떤 물리적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는 순간을 말합니다. 컵에 물이 차서 찰랑거리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더해져 넘쳐나는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겠지요. 익명의 숲에 숨어 각자 하나씩 던지는 무심한 악플과 댓글이 던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재미로 하는 행동일 수 있겠지요. 그러나 그 소소하고 아무 생각 없는 그 악플이 어느 한 사람에게는 존재를 허무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.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6,000건. 2017년보다 2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서 꼭 필요한 정도의 거리도 소멸하는 지금, 사이버 세상에서의 존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. 악플은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나의 배설 행위입니다. 모욕의 상처로 초래되는 존재의 임계점은 생각보다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.